분석이 왜 필요한가? 어. 여러분 이제 단문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제가 이론 수업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 분석이 과연 왜 필요한가 했을 때 왜 필요하냐면요. 연기에 몰입이 된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때 이제 믿어지는 연기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.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와닿았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쵸? 근데 그 믿어지는 부분이 연기를 사실 하는 건 믿음의 문제거든요. 내가 이 아이다라고 믿는 거, 내가 이 아이의 이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해서 그 과정에 들어간, 그 전사의 과정에 들어가는 거, 믿음의 문제죠. 그쵸? 내가 그게 믿겨야 그게 들어간단 말이에요. 안 그러면 똑같아. 그냥 빙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. 이 상황에 있다, 이 상황에 있다, 이 상황에 있다. 나는 19살이다, 나는 19살이다. 내 남자친구는 나를 배신했다. 이러면 되냐고.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. 근데 안 되잖아. 그래서 나를 그 믿을 수 있게 나를 설득해내는 과정이 단문 분석을 하는 과정이에요. 단문 분석을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잖아요.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. 내가 그 과정에 몰입이 될 수 있도록. 안 그러고 근데 너희들 항상 그게 이제 나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한 20%는 이건 것 같아. 몰입이 안 돼요. 저는 그 상황에 몰입이 안 돼요. 전사 과정에 들어가질 못해요. 이건 거야. 근데 전사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지. 근데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에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이렇게 믿음을 찾을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. 그게 단문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내가 와닿게 내가 나를 이해시킬 수 있게 분석하라는 거야. 그래서 그게 분석이 돼서 조금이라도 와닿는다면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 경험과 연결을 시킨다든지 뭐 친구도 내가 그냥 친구가 아니고 내 친구 누구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유도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좀 더 와닿잖아요. A라는 친구보다는 B라는 친구를 생각했을 때 내가 더 기분이 나빠. 그럼 걔를 이용해 먹는 거지. 그 왜 그래요? 내가 그 연기에 몰입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요. 그러라고 그 이 어려운 분석의 과정을 하는 겁니다. 이거는 분석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도 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찾을 수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. 그냥 나 그 상황에 몰입시키기 위해 도와주는 거예요. 분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서 분석해야 돼요. 그냥 단문 분석이 중요해요? 왜 중요해요? 안 중요한 애도 있어. 믿음이 확 믿어지는 애. 내가 그런 애다라고 하면 확 와닿는 애들 있어. 그러면 약간 타고난 끼가 그런 애들 있어. 머리로 연기하는 애들이 있고 가슴으로 연기하는 애들이 있죠. 가슴으로 연기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. 그렇게 막 확 믿어지고 막 이러는 애들. 그 좀 약간 위험하기도 하고 배우의 관점에서 보면 좀 위험하다라고 스타니슬랍스키도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 믿음이 막 믿어지는 애들이 있어.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단문 분석 사실 필요 없지. 19살이다 그럼 난 19살이다 확 믿어지면. 근데 너희들에게 믿어지냐고. 안 믿어지잖아. 그게 좀 자유자재로 이렇게 들쭉날쭉 해야 되거든요. 캐릭터에. 우리 성우라는 직업은 몰입할 시간을 안 줘. 연극 배우라든지 영화 배우라든지 이러면 도와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? 특히 영화 배우라고 해봅시다. 몇 달 동안 대본 분석하고 리딩하고 나를 도와주는 감독님과 작가와 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세트장도 딱 돼 있고 의상도 내가 그렇게 입고 시대극이면 그 시대극의 옷을 입고 그거 입으면 느낌 나지 살지. 그리고 움직이면서 대사도 치면서 뭐 저기 우물을 봐라 하면 우물이 있고 다 나를 도와준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 성우는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그 훨씬 근데 연기는 섬세하게 해야 돼. 보이스만 들리니까. 그 내 머릿속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다 써야 되잖아요. 구체적으로. 그런데 분석밖에 없잖아. 단문 분석해내는 방법밖에. 그럼 단문 분석 거의 다 해요. 거의 다. 약간 극한 직업이에요. 그죠? 배우의 과정에서 보면 되게 극한 직업이죠. 근데 분석을 왜 하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. 여러분들이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몰입이 안 돼요 이러는 거는 분석이 안 됐기 때문이야. 분석은 따로 놓으니까 연기 따로 놀지. 나를 설득을 나도 못 시키는데 누가 설득시킬 수 있어?